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정구 부곡동에 소재한 수제 요거트와 수제 그래놀라를 판매하고 있는 가네쉬입니다. 저희는 달콤하고 좀 걸쭉하게 요플레 타입처럼 드실 수 있는 크리미 요거트와 무과당이지만 풍미가 좋고 담백한 그릭 요거트를 판매하고 있고, 이제 직접 오븐에 구운 시리얼 그래놀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트 위에 다양한 생과일과 이제 신선한 토핑들을 올려서 드실 수 있는 토핑 요거트가 있고, 또 생과일을 섞은 과일 요거트 등의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고요. 집이나 회사에서 이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대용량 제품으로, 병입 제품으로 크리미 요거트와 그릭 요거트 이렇게 나누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와 동래구 일대는 저희가 직접 배달로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배달로 그날그날 바로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가네쉬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며, 이번 부산 금정거리예술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문국수입니다. 저희 서문국수는 저희 신랑과 그 어머님과 그리고 할머니 때부터 30년 정도 서문국수가 저희 금정산성 있는 데서 하고 있고요. 여기 금정구에 오픈한 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멸치를 베이스로 야채랑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육수를 끓이기 때문에 육수도 신선하고 각종 채소들과 재료들도 날마다 준비하는 거라 건강한 맛을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같이 이모나 삼촌한테 놀러 오는 것처럼 편하게 와주시고, 동네에 사시는 어른분들은 그냥 귀여운 동생들이 장사를 하니까 동네 사랑반처럼 자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정구 부곡동에서 지성떡집을 운영하는 한지성이라고 합니다. 잡곡 위주로 한 네다섯 가지 같이 만들 수 있는 잡곡 흉미도 팔고, 시중에 나와 있는 떡들은 대부분 하고요. 세트로 그 선물용이나 담례떡으로도 파는 떡들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로카드나 명리학 사주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 떡을 사시면서 시간 나시는 분은 잠깐씩 봐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정거리 예술축제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금정구에서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요술맷돌 손진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공방은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취미로 캘리그라피를 쭉 이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자격증반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자격증까지 취득이 가능한 그런 수업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금정거리 예술축제를 즐기러 오신 분들 즐겁게 많은 문화생활 즐기시고 저희 캘리그라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공방으로 체험을 하시러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정구에서 우드카빙 작업실 소목반을 운영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소목반에서는 나무를 파고 깎는 작업, 흔히 이제 우드카빙이라 불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주로 이제 나무를 파고 깎으면서 숟가락, 뭐 접시 같은 뭐 일상의 작은 목물들을 주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금정거리 예술제 많이들 놀러 오시고 저희 공방도 많이들 구경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역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은입니다. 모색은 한자어인데 뜻이 어스레한 빛을 담은 그런 가을 느낌을 나타내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 도자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모색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저희 공방에서는 수강도 하고 있고 클래스뿐만 아니라 제품 제작 그리고 판매도 하고 있고요. 뭐 학교나 기관 같은 곳에 외부 출강도 나가고 있습니다. 도자기는 이제 사람들이 접하기가 힘든 종목인데 저희 공방에 이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이것저것 만지고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리 문화예술제 즐겁게 즐기시고 금정구 내에 있는 모색 도자기 공방 수강도 할 겸 그릇도 한번 보실 겸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버리정은요, 천연 발효종을 사용하여 설탕, 계란, 우유, 버터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만드는 유럽빵 전문점입니다. 시그니처 빵으로 통밀이나 호밀빵이 있는데요.
이미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답니다. 보리정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금정구 포곡 2동 도로면 9번길에 32번을 소재하고 있고 지금 여기 운영한 데가 37년 됐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보답하고자 노인복지관이나 또 장애인복지관 심지어 뭐 부대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짜장면 배워서 짜장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손님들도 그렇고 탕수육이 다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 있게 권합니다. 솔철할 때 저희 집 가게에 오셔서 마음껏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게는 뭐 갈비 이런 것도 직접 수제로 준비하고 음식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 가게를 또 방문해 준 데 대해서도 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금정 거리예술축제를 준비하시니라는 하시는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 축제가 거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욱진 커피 로스터즈 김욱진입니다. 김욱진 커피 로스터즈는 고퀄 데일리 커피를 지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생두의 캐릭터를 잘 살리고 그리고 잘 익히고 태우지 않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생두 선택부터 로스팅, 그 추출까지 그 한 잔 한 잔 퀄리티 컨트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욱진 커피 로스터즈에 오시면 두만강 이남에서 제일 맛있는 고품질 게이샤 커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정구에서 아로마테라피 공방 운영하고 있는 아로마벌스의 최보겸이라고 합니다. 저희 공방은 이제 다른 어떤 공방하고 좀 다르게 테라피 교육을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으려면 항상 그런 나를 알아가고 나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로마를 그런 교육 과정이 같이 되면서 커뮤니티 모임도 같이 진행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루틴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까지 연결되는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거리 축제 오셨을 때 꼭 여기 아로마벌스도 한번 들려서 향기로운 문화체험 꼭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정구에서 제이드폴의 공방을 운영하는 홍재희입니다. 저희 공방은 어른들의 놀이터예요. 다양한 향기로 가득 찬 공간이고요. 원데이 클래스로 디퓨저, 캔들 만들기, 그리고 석고방 향재 등을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공간 안에서 나만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금정거리 예술축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제이드포레에도 많이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곡동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정입니다. 여기는 누구나 편하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림이 처음이거나 초보여도 괜찮아요. 수채화, 아크릴, 색연필, 오일 파스텔 등 다양한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서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금정거리 예술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희 부곡동 작업실에도 들러주셔서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